유희열이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곡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지독하게 좋아하는 음악가였지만 그 영향으로 표절 시비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국내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의 수장이자 작곡가인 유희열의 표절 논란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희열은 누군가를 혹은 뭔가를 속이고 유익을 추구할 인물이 아니었죠. 최근 여론 질타가 이어지기 전 그는 실수를 인정했고 직접 사카모토 류이치에게 연락을 해 문제의 곡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곡자인 사카모토 류이치는 20일 답변을 했는데요. 즉 유사하기는 한데 음악적으로는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공개한 공식 SNS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열 씨의 작품에 관련해서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사드린다. 두 곡의 유사성은 확인됐으나 음악적인 분석의 과정에서 볼때 멜로디와 코드 진행은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나의 작곡에 대한 그의 큰 존경심을 볼수 있다.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 책임의 범위 안에서 거기에 자신의 독창성을 5에서 10% 정도를 가미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고 감사할 일이다. 이와 같이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는 유희열의 곡에 대해 어떠한 표절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까지 덧붙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특성상 인사 7회에 마를 수 있지만 그러면서 류이치 사카모토 측은 더 이상 이 이슈가 지속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아티스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후 논란까지도 잠재우려는 멘트도 첨언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표절에 휩싸인 곡은 생활음악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과 류이치 사카모토의 악화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희열의 생활음악은 작년 가을부터 진행된 것으로 한 달에 한 곡씩 피아노 소품을 발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표절 의혹이 나오자 즉시 유희열은 지난 14일 안테나 공식 SNS를 통해서 검토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됐다며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저희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고 발표 당시 자신의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희열의 표절 시비는 과거에도 반복된 것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성시경해준 곡들에서도 그러한 정황이 있다는 말도 나오며 부정적인 의혹들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였지만 유희열이 직접 원곡자에게 검토를 받는 강력한 한방에 여론은 반전됐습니다. 유희열 측은 원곡자의 메시지 이후 다시 한번 공식 SNS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며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전문도 공개하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두 아티스트의 현명한 대응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간 민감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에 대해 멋있게 해결해버리는 품격이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원곡자가 표절이 아니니 더 이상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으니 이 이상 어느 누가 할 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리꾼들 중에는 이번 유희열의 문제를 처리하는 대응에 대해서 더욱 신뢰와 믿음이 생겼다면서 유희열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더 알게 되는 계기였다. 더 좋은 곡을 만들어서 보답해달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대중음악 전문가들은 좀더 깊이 있게 이번 사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카모토 악화와 유희열의 아주 사적인 밤에 대해서 두 곡이 마치 한 곡처럼 진행되는 것 같은 유사한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면서 사카모토가 유희열이 표절한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표절이 아닌 것으로 끝난 것이긴 하지만 실제 표절이든 아니든 간에 보통은 표절 문제가 불거진다면 법정 외부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표절 자체가 음악적으로 판단하기가 까다로운데 소송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작자 입장에서도 사실 얻을 수 있는 변상액이 별거 아닌데 소송을 감당하기가 시간적으로도 무리이므로 보통은 법정 밖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우 표절 의혹이 언급되는 상황은 K-POP이 국제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원천적으로 표절을 차단하는 사전 방안 마련도 어려워 음악가의 양심에 거는 것 외에는 시스템적으로 난해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사카모토 측이 더 이상 이슈가 지속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는 말 뜻을 유희열 창작자에게 집중한다면 더 이상 무리수가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매우 신사적인 대응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현재 유열은 사카모토의 아쿠아 외에도 작곡한 다수의 곡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성시경이 부른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나마키 고지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와 유사하고 또 2013년 MBC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에서 발표해 김조한, 유재석과 함께 공연한 Please Don't Go My Girl 역시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의 바디 범핀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열의 작품인 내가 커지는 시간 역시 애니오 모리코네의 로만조를 편곡한 사카모토의 19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내 팬사이트인 루이치 사카모토 소셜 프로젝트 코리아를 운영 중인 잇 뮤직 크리에이티브 측은 사카모토 측이 1900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아티스트는 더 이상 이 이슈가 지속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그 밖에 여러 표절 의혹에 유희열과 안테나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저 사카모토 류이치 입장 뒤에 숨어있는 모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 국내 대표적인 연예기획사 겸 음악기업 중 하나인 안테나가 이와 같은 위기를 모면한 듯 보이지만 뭔가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아쉬움과 찝찝함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되묻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벼랑으로 떨어질 것만 같다는 생각입니다.